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종목들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선별해볼지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먼저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마그나 공장의 확장의 수혜가 이 대성 파인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버키 스튜디오도 오늘 반등세가 나옵니다.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8%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8%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저는 이 안에서 대성 파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전장기업 마그나의 이제 미국 미시건주 공장 신설과 그리고 확대 수혜주로 부각이 네. 되면서 오늘 주가도 역시나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그나의 경우가 5억 달러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미국 미시건주 남동부 지역 세 곳에 이제 공장 신설 그리고 확장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동사의 경우는 마그나의 파인 블랭킹 기술을 도입한 도어락과 같이 이렇게 부품 제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주로도 좀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성 파인텍의 경우는 수급 흐름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경우는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성 파인텍과 같은 종목의 경우는 워낙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최근에 크게 뭔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워낙에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뉴스 하나하나가 바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성 파인텍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의 경우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의 경우는 먼저 내일 장 초반까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장 뭐 내일 매수를 하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주가 흐름도 체크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도 조금은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 살펴보시고 주가의 방향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대일 또 급등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차익실현 매물도 유의를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최종 손절가의 경우 1,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성 파인텍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손절 라인 일단은 1,700원 정도로 대응해보자라는 라인 정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산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6% 가까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도 오늘 4% 가까이 상승합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일째 사고 있네요. KB금융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이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기관이 담는 KB금융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세 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는 삼성물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네, 일단 최근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워낙에 실적에 굉장히 주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삼성물산의 경우는 이제 건설 부분에 약진을 바탕으로 해서
3분기 실적 개선을 좀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3분기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약 35% 그리고 465%가량 늘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뭐 건설뿐만 아니라 주요 여러 부분 이렇게 사업 부분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지는 결과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건설 부분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한 1,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은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건설 부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규모적인 이 프로젝트 공사라든지 그리고 해외 수주 물량 증가가 역시나 실적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사우디의 이제 네온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남아 쪽에 모듈력 기반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을 보여지고 있으니까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외 쪽에서 더욱더 큰 수주거리가 얼마만큼 쏟아져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삼성물산의 경우가 사실 건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패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사업 성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 패션 부분에서는 또 최근에는 이 수입 상품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안에서도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환경 사업 쪽에도 한번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 생산 그리고 이제 활용을 위해서 이제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또 태양광 사업으로의 이렇게 또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쪽에서 이렇게 사업 확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좀 삼성물산에는 또 매력 포인트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도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적인 대형 종목입니다. 최근에 대형주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근데 역시나 워낙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서서히는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서서히 타고 올라오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렇게 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물산이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은 오늘 갑작스럽게 상승했던 만큼 너무 급하게 신규 매수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눌림목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다시금 조정이 나왔을 때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본 흐름 보시면은 거의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이 사이에 매물대가 크게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대를 좀 강하게 소화를 해내줘야 중장기적인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먼저 1차적인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모습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건설주 안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좀 대형 건설주 위주로 좀 바라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주는 역시나 이 수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수주라고 한다면은 대형 건설사주 위주 건설회사들 위주들이 이 해외 쪽에 대한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1차적으로 매물 소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분이 12만 2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10만 8,500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물산 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이재용 회장이 승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또 상승세가 조금은 더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힘을 오늘도 이어받으면서 6%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정유주들도 오랜만에 시세가 나오면서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까지 좋은 테마였던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은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주가가 정말 잘 달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이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그리고 좋은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최근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LG 엔솔의 경우가 바로 이제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연 매출을 이제 22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올려 잡게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LG 엔솔의 경우는 이런 좀 매출 그리고 매출 성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지역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전기차라면 빼놓을 수가 없는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다양하게 친환경 위주의 산업 활성화 정책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나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친환경 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역시나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장성은 정말 확정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도 역시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북미 지역의 생산 능력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핵심적으로 이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사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LG 엔솔을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추세를 예쁘게 그려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드문데 바로 LG 엔솔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물론 이렇게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신규 매수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 따라잡지 마시고 오히려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11선 부근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눌림목 매매를 한번 좀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도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이미 이평선 자체가 워낙에 추세를 잘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워낙에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지역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서서히 추세를 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터리 관련돼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추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종목들이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현재는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가를 일봉상 11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서 추세 매매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하면 5거래일째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도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새끼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 오늘 좋은 종목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